자, 회의합시다! 대스타! 군역수님이 오시는데 저희가 또 회의를 해야죠? 저 힘들면 제가 급하게 맞아, 천천히 합시다. 저기 분장 가서 들어갈게요. 네. 링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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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
아니 근데 혁수님 술 먹은 거 괜찮아요? 형님? 왜요? 왜? 지난번에 좀 얘기 들은 게 있어. 왜? 조금 술 버릇이. 남편도 뭐야? 빠지도 않잖아. 넌 재밌는데 저는 좀 난폭해져. 아 그럼? 얼마나? 근데 괜찮겠지 카메라 이거 스태프들이 이렇게 뭐. 근데 아니 카메라인데 그럼 있냐? 사석이니까 뭐. 그래도 사석이 아니 괜찮아. 괜찮아. 안녕하세요. 그거 아니야 그냥. 제가 어떻게 윗발가락을 형 오기 전에 혁수 형이 사실 숙벌이 좀 안 좋아서 좀 걱정된다. 윗발가락에서 지금 약간 쫄아있어요. 아 진짜로? 어. 그래서 형이 얘기하다가 글발짓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제 머리를 치든가 형 머리를 치든가 한번 깨면 될 것 같거든요. 이게 비싸요. 하나가 얼마지? 5만 원. 한 방에 가야 돼 한 방에. 어? 5만 원이라고? 그냥 진짜 병으로 할 테니까 5만 원 줘. 그래서 열받았던 순간을 했을 때 그냥 빵 깨고 그 다음에 애들이 그냥 치면 돼요. 이 순간이 제일 열받아. 지금 이 순간은 뭐야? 내가 지금 이 순간이야. 내가 취해가지고 네. 지금 이 순간에 또라이를 많이 웃고 말이야. 또 너무 뭐 재밌었고 숙연해지네요. 네 너무 좋은데. 네 저도 좋아요. 예, 네, 그러면 화장실 그럼 요거 네, 화장실 네, 갔다가 네, 네, 저기 마지막 줄게요. 아 여기인가?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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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 형 진짜 싸. 이 형 진짜 싼다고. 진짜 싼다고? 진짜 싸우려도 감정이 갑자기 격하게 괜찮아요?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. 너무 행복했고. 그 당시 엄마가 이제 좀 취하신 것 같아. 아니 좀 그렇게 웃었어요? 안 취하신 것 같아. 응. 안 취했어. 그냥 안 취했어. 아 진짜? 그래? 잘 못 취나 보다. 갑자기 우는 거 보다 깜짝 놀랐어. 근데 그냥 갑자기 아니, 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. 가족 상관은 무슨 얘기야? 새끼야. 무슨 거야? 너 같은 개새끼는 부여자 새끼야 몰라. 왜 내가 갑자기 부여자 새끼야? 이만 못 들어가 병신같이. 왜 그래? 나한테 아니야? 잘못했어? 잘못했지, 개새끼야. 괜찮아요? 그리고 이제 마지막! 형이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제일 열받았던 순간. 하... 이거 너무 많아. 많아요, 열받았던 순간이. 열받았던 순간은 너무 많아. 나는 진짜로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. 그냥 거짓말에 내가 너무 많이 당했고 거짓말에 너무 내가 아 진짜 진짜 거짓말에 내가 너무 많이 속았고 야 근데 씨 얘만 보면 이한테 열받은 거 아니야? 기동인 거 오! 거짓말하고 제일 싫어하신다고! 그 씹새끼가 이 새끼였군요!
너 기억하니? 내가 왜냐면은 우리가 2011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네. 강릉에서 나랑 해돈지 같이 보자고 했거든. 아~ 약속을 했거든 사실. 아~ 기도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진짜 올해는 더 파이팅 하자. 그렇지. 아, 네, 진짜 의미 있는 거거든. 새해 같이 보는 거는. 나 진짜 운전해서 왔거든 거기를 강릉을? 안 온 거야! 난 이런 일을 한 2, 3주 전에 네. 술자리에서 이제 형이랑 같이 그래! 우리 해돋이 같이 보자. 그래서 제가 12월 31일 날 우리가 다 같이 대청소를 하고 롤 한 판 딱 할까 하는 순간에 혁수 형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아 완전 잊었던 거네.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. 나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어! 나는! 심지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를 얘기했는데 잊어버린 것 자체가 더 무례하다고 생각해. 완전 무례하고 난 진짜 최악인 것 같아. 근데 내가 나는 의기를 지켰다. 근데 이게 형이 미리 전화한 게 아니고 물론 강릉 가서 너 왜 안 와?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. 미리 전화한 건 아닌데 그 느낌이 그 느낌 미리 전화한 느낌은 짜였어. 난 네가 울 줄 알았다고. 배변감이 너무 심해. 나 지금 너무 심하다. 기동이랑 그래도 그때 게임한 건 사실 아니었고 일하고 있긴 했었어요. 네. 놀려고? 네, 재밌으려고. 너희들 너도 저는 거짓말 안 해. 너도 끊었어. 아, 너도 거짓말 한 건가? 제일 싫어, 진짜. 거짓말한 새끼들. 사고만 까고. 쟤 제일 싫어. 1월 1일 아침 7시 45분에 모아졌어요. 모아졌어요. 7시 1월 1일 아침에 모아졌어요. 자고 있었겠지. 너 얘기해봐 솔직하게. 뭐 했니? 자고 있었어요. 뭐라고? 진심으로? 야 일어나서 저기 무릎 꿇고 있었다 그래야지. 강릉 쪽으로. 강릉 쪽으로. 네. 한번이 하고 있었대요. 진짜 근데, 근데 말이 너무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약간 또 취했어. 취해서 한 그런 말인 것 같아. 여기 간 조금만 줄 수 있어? 너가 이제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너는 우리가 너까지 나 매니저님이랑 잠깐만 얘기해. 어 얘기해. 맛있다! 현선 씨 얼마나 드셨어요? 저 별로 안 먹었어. 좀 취했네. 맛있다! 야. 야, 이거 이거. 얘 했어? 매니저님이 촬영 그만하자 그랬는데. 아, 진짜? 네, 잠깐만 그냥 혁수 형이 잠깐 마무리만 빨리 하자고. 마무리만? 응. 오케이. 오케이. 진짜 화났네. 근데 너 진짜 화난 것 같아. 매니저님이 일단 최대한 저 하고 있으니까 엔딩 치고 그렇게 하고 너 안 내고 내가 그냥 둘이 따로 얘기하는 거야. 아니 나는 너무 좋아. 좋은데 어, 너무 좋아요. 진짜로 아 진짜 기분이 솔직히 가능해요? 망한 거 같아. 뭐? 아니 아니야 진짜 망한 거 같아. 아니 진짜 아니. 아 저 너무 좋아요 진짜. 아 완전 이제 한번 지가 얘기했거든? 아 먼저 얘기했구나. 어 먼저 얘기했어. 근데 아 좋다 멋지네 진짜. 내 진짜 카메라 꺼도 돼. 나 진짜 이거 저희 이거 이것만 빨리 그냥 빨리 하고 엔딩만 빨리 찍고 형이 이거 엔딩만 하고 엔딩만 하고 저희 이제 기도 60살 몇 살이냐고 네? 7살인 어린이 그쵸? 어, 나한테 말하는 거야. 아,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HS 내 말하는 거야. 아니, 이거 막. 아니, 아, 저희 엔딩만 하고 촬영 중이니까. 엔딩 알아서 하고. 빨리 엔딩만 치고 매니저님도 이제 고정하시니까. 맞아요.
네 전화 한 번도 안 했지? 네. 잠깼네. 아 진짜. 사람 좋아하는데 이게 내가 사람한테 많이 당하니까 이게 좀 더 엄청 크다 그 하나 그 하나하나가 청아 좋다 청아 좋다 응 청아를 쩔어 부셔 지금 씨 부셔 지금 씨 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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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막 술 빼고 있다고 옛날부터 존나 생각났는데 얘가 지금 근데 여기 다른 딴 방에서 아, 끄는건 되잖아 네, 네 그 다 끄고 다 끄고 다 끄고 다 끄고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근데 그거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잠깐 잠깐 아니 했잖아 이 아니 근데 잠깐 같이 가 있어. 너 카메라를 네. 끄면 되나? 아니 카메라 나는 꺼, 카메라 꺼도 시키면 안 되지. 야, 알죠, 알죠. 야 어디 갔어? 그 새끼 어디 갔어? 옆에 있는 새끼 어디 갔어? 아니야. 뭐라 그래? 아니 잠깐. 야 와. 잠깐. 야. 와 여기 앉아봐. 너는 이거 같이 공유하고 했었어야지. 나 씨. 강남 혼자 기다리는데. 아 죄송해요. 내가 야. 내 씨. 너 때문에 한 해 망한 거 같아. 아니야. 여기 보라고 이렇게 야 하나만 닦고 여기 봐 여기 봐 여기가 뭐 어디 피나 어디에 여기 피나 안나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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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오빠 하는 거 진짜 충분히 야, 알아요 나는 오빠가 이렇게 아까지 아는 거 알아요 둘 다 알아 둘 다 알아서 형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빠 그대로 알고 야! 알아요 알아요 야 지금이 좋아해서 내가 실망한 거지 안 좋아했으면 나 실망도 아니 야 지금이 좋아해서 내가 실망한 거지 안 좋아했으면 나 실망 와! 아니, 뭐, 아니 이게 야, 그만. 야, 이건 끊자. 야. 야. 오빠 저거 진짜 당쳤어. 내가 존나 열받는 순간이 언젠 줄 알아? 알아요, 알아요. 어? 오빠 죄송해요. 야, 기동아. 오빠 봤어, 죄송해요. 너는 존나 열받는 순간이 언젠 줄 아니? 언젠데요? 지금 이 순간이야. 지금 이 순간이야. 아니 오빠 하나만 더 하면
아까 미팅 때부터 술 버릇 안 했어. 그거 다 누군데 있어. 그거 다 누군데 있어. 이건 술 버릇이 안 좋은 사람이야. 나는 잘 취하지 않는 사람. 아, 진짜로? 진짜. 이 형 취했던 거 다 연기였어. 나는 취하지 않는 사람. 아, 나 진짜 웃겨. 나 왜 이렇게 울어볼까 봐. 나 혼자 진짜 웃겨. SNL에서 때문에. 나의 한국을 로켓스 이렇게까지 리얼을 잡는다고 이러면서 아무도 안 끊어본 카메라를 다 이 개새끼들 이러면 이 새끼들 지금 앞질이구나 하고. 근데 슈가 소주 병은 어떻게 알았어요? 여기에다가 세 개를 세팅해놓고 형한테 미리 얘기해줬어요. 아, 진짜 병으로 후레치지. 실수해서 나도 순간적으로 실수 인척 한번 실수 인척 한번 나도 그게 걱정되더라고. 이 형 진짜로 술 딴 거 내리면 어떡하지? 제인은 어땠어? 어, 저 진짜 빌라 했어요. 빌라? 빌라? 왜 울어? 왜 울어? 깜짝 놀랐나 봐. 내 생각에는 나는 80으로 제일 못 이기는 팔이 많이 미쳤는데. 오빠가 이렇게 아까지 안 해봐. 오빠 형이 좋아하기 때문에. 그래서 나한테 화내도록 빨리 가. 아니, 꽂아. 나 생각할 바가 없나 봤지. 야! 와! 네. 아, 리얼! 어쨌든 리얼! 리얼! 와, 용기가 역시! 기가 진대로 했습니다, 이번에! 아,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. 아, 진짜 혁수 형 나와가지고 기둥이 때문에 너무나 귀한 시간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혁수 형한테 진짜 저희가 진짜 많이 배웠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